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산에서 열대서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에 나선다는 기획입니다.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15석을 석권한 통합당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회생 의정활동에 소홀하면 2년 전 지방선거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뭐 이론이라든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초선의 왕성한 활동력과 다선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잘 엮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의석은 적지만 국회 내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안별로 협치와 견제의 균형점 찾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구 안에 후보자들 간에는 비슷한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런 데서는 충분히 협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가 줄줄이 치러져 부산통합당도 발빠른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산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부산 당선인들의 역할이 미미하고 초선들도 많아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내 주도권을 잡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가가 개혁 속도를 높이는 과제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